성경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눈은 등불이다. 무엇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다. 사람들은 자꾸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등불은, 이 불은, 전기불은 강당의 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등불은 뭐 하는 불이에요? 강당을 환하게 하는 불이야. 그러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면 눈은 무엇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에요? 몸을. 몸을 밝힌다. 참 성경은 재밌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걸 자꾸 그냥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러고 몸의 등불이라고 써놨는데도 마음의 등불이라고 읽어버려요. 그래서 눈은 우리의 몸을 밝게 한다. 몸을 밝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운 대로 대답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뭐 강의 안 한 거를 물어보는 줄 아세요? 다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하셨냐 하고 제가 보려고 하는데 뭐를 몸을 밝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세포를 밝힌다는 말이야. 그렇죠? 자, 세포를 밝힌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세포는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전자가 켜지면 세포가 밝아지는 거예요. 세포가 밝아지면, 세포가 밝아지면, 여러분의 몸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면, 밝히는 것은, 뭐가, 어둠을 밝히는 것은 뭐예요? 빛이지. 어떻게 그려요? 자, 그러면 눈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는 눈으로 빛을 받아들여. 그래서 그 눈으로 받아들인 빛이 우리 유전자를 켜가지고, 유전자 켜지면 어두웠던 세포들이 밝아지고, 그 세포가 밝아지면 몸이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는 것도 다 몸이 밝아지기 위하여 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꺼진 유전자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는 그 꺼진 유전자를 밝히기 위해서 새로 다시 켜기 위하여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뭐예요? 생명. 네, 생명이요.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는 말 한마디 속에 뉴 스타트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이해하고 보면, 와, 이 짤막한 한마디 속에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진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눈으로 빛을 받으려면, 눈으로 빛을 받으려면, 여러분,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보는 거. 그러면, 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빛을 받을 수도 있고 어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눈은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무엇을 보면 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진선미, 즉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면, 그 무조건적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눈을 통하여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꺼져 있던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세포가 밝아지고 따라서 내 몸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보고 거짓을 보지 말아야 된다. 악을 보지 말고 선을 보아야 된다. 더러운 것을 보지 말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한다. 부정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아야 된다? 긍정을 보아야 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 게 있는데, 그게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이 켜져서 정말 몸이 밝아져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말, 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이 영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와서 말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할 때가 있고, 내가 악령이 들어와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악령이 준 말이면, 나는 무엇을 본 사람입니까? 악을 본 사람이요, 어둠을 본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눈은 우리의 마음과 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이 나를, 내 유전자를 켜기 위한 말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은 내 유전자를 끄는 말을 합니다. 참, 그 선택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토록 아주, 나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주 가장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막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막 이러면 죽어버려야지. 이거는 그냥
악령이 주는 말을 내가 막 뱉어놓는 거예요. 그것은 막 엄청난 어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전자를 막 자꾸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 나 죽어버리란다. 이렇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 이 막 모든 것을 뭐요? 부풀려서 그냥 좀 짜증이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요? 극대화시켜서 얘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응? 앞으로 여러분의 투병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내 유전자를 켜는 쪽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까지는 왔는데 말까지 만들어서 안 뱉어내면 거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탁 나가버리면 거기에 여러분은 악령의 올무에 탁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의 힘이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곧 내가 뱉어놓은 말이 곧 내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 그 내가 말한 것이 생각에 있을 때까지는 선택의 그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느냐, 뭐예요? 안 하느냐. 그래서 경솔한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기 유전자를 끄는 말을 너무 쉽게 막 뱉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욕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나쁘지. 지랄 발광을 하느니, 이 험한 욕들 있잖아요. 그거를 입으로 뱉어낸다는 것은 자기 유전자를 꺼가면서 남을 공격하겠다는 남을 공격하는 것도 나쁘지만,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꺼가면서 그렇게 악령이 준 감정대로 그 놀이개감에 악령의 장난감이 되지를 뭐예요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가 말로 이것을 뱉어내느냐? 뱉어내지 않고 내가 그래서 말로 뱉어내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러거든? 어떻게? 알아. 그때 내가 말하고 싶지만 내 더러운 성질대로 하면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순간을 말하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차차 켜지는 거예요. 왜? 입에 탁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이 말을 탁 하고 싶은 그 나쁜 말을 안 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은근히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뭐요? 이겨냈다. 누구한테 이긴 거요? 악령에 이긴 거야. 이 악령에 지면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모릅니다. 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악령은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을 뱉어서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실제로는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신 분들은 항상 내 몸의 등불인 내 유전자를 켜느냐 끄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눈, 그 마음의 눈, 눈으로 정말 좋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망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는 사망을 보기보다는 항상 무엇을 봐야 된다? 생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이라 그러는데 이 성하면이란 말은 좋으면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내 눈이 선하면, 내 눈이 아름다우면, 내 눈이 진실되면, 그래서 영어 성경은 내 눈이 성하면을 내 눈이 좋은 눈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If therefore your eye is 뭐요? Good. 예. 내 눈이 좋은 눈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디 좋은 눈을 가지라. 좋은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내 입에 말이 씨가 되는 그 입에서 악한 말, 네 유전자를 끄는 말이 나오지를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눈이 좋으면, 보면 자, 네 눈이 좋으면 온 몸이 온 몸이 밝다, 온 몸이 밝다. 그래서 온 몸이 밝다는 말은 세포 안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실적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내 눈이 좋은 눈이면,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보면, 내 몸이, 온 몸이 밝아진다. 알파파 정도는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 어두운 뇌파, 베타파가 내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그 베타파가 사라지고 그것이 그 베타파가 알파파가 돼가지고 그 좋은 생체 전자파를 온 신경을 타고 온 몸에 퍼뜨려서 유전자가 알파파를 맞이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성경을 딱 보니까 여러분 뉴스타트에서는 이 성경 한 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유전자 의학적으로, 뇌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뉴스타트적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어가면, 와, 참. 그러니, 이 마태복음 6장 22절, 한 줄만 해도, 내 마음이, 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립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은, 결국 내 뇌파가 나쁜 파,
베타파도, 베타파에도 종류가 있어요. 더 나쁜 베타파가 있고, 중간치기 베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대로 괜찮은 베타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콱 받았다 하면, 상당히 나쁜 베타파. 이 상당히 나쁜 베타파를 지나가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파가 된다고? 가마파가 된다. 그때는, 이렇게 된 거.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게 풀린다. 즉,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할 때는 이 베타파가 점점 악화돼서 결국은 감마파까지 간다는 것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풀린다. 이게 또 과학적으로 참 묘합니다. 감마파는 이렇게 생겼어. 미치는 거야, 이 파가 내 뇌를 통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자기 뇌 파를 뭐예요? 와! 하고 만들어요. 이런 것도 습관화되면 참 좋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감마파라. 이래 이 순간에 유전자들이 팍 다 꺼지고 아주 나쁜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약한 스트레스는 베타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은 내 뇌파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떤 파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예, 감마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 알파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풀자 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안 풀리면 맨날 안 풀리는 사람들은 맨날 뭘 가지고 살아? 엉어리를 가지고 살아. 두고 보자. 네 같은 놈은 어디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응? 응? 이걸 어떻게 이 엉어리를 풀어라. 풀어서 부드럽게. 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주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 다 뭐밖에 안 나? 세상을 여리저리 보면 화밖에 안 나? 어떤, 물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나쁘니까 화밖에 안 나죠. 그렇죠? 왜? 화밖에 안 날 때는 내가 무선적일 때요. 조건적일 때죠. 왜? 나쁜 거를 보고는 화를 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걸 뭐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쁜 거를 봐도 그래서 지금 이 악령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자꾸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 자꾸 무엇을 집어넣냐 하면 분노를 집어넣고 증오를 집어넣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악을 보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라
아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성령을 받아들이며 항상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도 그것이 측은함으로 불쌍함으로 변할 수 있게 되게 내가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일주일도 안 된 아기에게 아기야 젖 먹어라 라고 아기한테 명령했다 합시다. 그거는 사랑의 명령이야. 그 사랑의 명령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젖을 먹여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차이는 엄마와 아기 차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게 명령이면 사표내야 돼. 너희들이 나처럼 완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 와. 그렇다면 뭐 아예 사표내야죠. 그러나 그것은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을 나처럼 완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정말 저는 요즘 살아갈수록 말이 씨가 된다. 말에 그 힘이 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힘이 있다. 이런 말인데 실제로 요즘 그 심리학자들이 그거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이렇게 나는 장미꽃을 사랑한다. 장미향기는 나는 장미향기가 너무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그 요즘 악령들이 기독교인 마음 속에 자꾸 그 증오심을 불어넣고 분노를 불어넣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 동성연애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성연애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정권이 동성연애자들의 표를 얻고 싶으면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고 도와주는 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도 길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네. 요즘 하잖아요, 그렇죠? 축제 뭐 어때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 뭐예요? 분노와 증오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 동성연애라는 것도 그 어떤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러한 비정상적, 그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암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도 우울증도 비정상 상태예요. 그게 다 스트레스로 인한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결과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 우울증 걸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해야 될 이유가 없죠. 어? 암 걸린 사람을 보고 분노하고 증오해야 될 이유가 없죠. 동성연애자들도, 그러니까 사단은, 이 악령들은 요즘 그 동성연애자들, 요즘 이 세상이 너무 암도 많아지고 질병이 두 사람 이렇게 암이 많아지면 동성연애도 유전자의 어떤 변질 오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정상적인 세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은 동성연애자들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기도, 그렇죠. 자, 암도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울증도 걸리면 안 되는 거야. 동성연애라는 것에도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다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연애자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동성연애라는 그 자체는 옳은 것이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그건 분명히 틀린 거야. 그렇죠? 암이 옳은 거야, 아니요? 아니라니까. 암은 그건 틀린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암 환자를 미워할 이유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동성연애라는 것도 분명히 변질입니다. 그렇죠? 자, 우울증도 변질이야. 그렇죠? 변질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방콕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예. 얼마나 그것도 비정상입니까? 그러나 동성연애자들은 그 성적인 그 차원에서는 아주 비정상적이지만은 우울증은 아니라고 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여자들은 여러분 어저께 보신 대로 밥을 안 먹어. 뭐 때문에? 몸매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어가 굶어가지고 메말라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도 분열이 조장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동성연애자들을 막 증오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제 같은 얘기를 하면 이상구 박사는 동성연애를 어떻게 옹호하는 걸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분열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 지금. 참 안타까운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수단을 써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암 환자로서 지금 현재 이 세대 지금 이 시대 뉴스를 보면 나타나는 이런 정말 무서운 부조리들,
를 보고도 여러분이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큰일 나는 거 뭐요? 없다. 너희들이 갈 곳은 뭐요? 천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마음속에 서지 않으면 일희일비하고 화내고 이러다가 여러분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또 거기에 그런 사회적 뭐 풍조에 막 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막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좌파는 우파를 보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고, 우파는 뭐예요? 좌파를 보고 분노. 이거 어떻게 돼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다 뭐예요? 파멸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하나님의 생각만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휩쓸려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 사회 풍조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특히 막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막 이게 막 증오와 분노가 막 확산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욕지거리 하는 건 또 보통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영이,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저쪽도 옳은 말을 하고 이쪽도 옳은 말을 해. 그러나 영이 다 악령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이 투병 하실 동안은 이 영을 올바른 영,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을 꼭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화가 나서 막 분노하고 증오가 치밀어서 막 하고 나면 결국은 누가 아파요? 자기가 아픈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염려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즘 사회적인 단어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행하는 말이에요, 요즘. 그게 뭐, political, 그럼 뭐예요? 정치적. correctness. correct는 무슨 말이에요? 옳음이에요, 옳음. You are correct. 그럼 너는 옳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옳음이 진리인 것처럼 돼버린. 그런데 그런 옳음은 알고 보면 뭐예요? 그 배경에 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 이 말이야. 권력을 잡으려는 의도로 어떤 하나님의 옳음에 비하면 옳지도 않은 건데, 그를 옳은 것처럼 밀어붙이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정치적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olitical, 정치적 옳음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는, 인간 본의로 볼 때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어두움이요. 그것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단은 증오와 분노를 극도로 잘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경향을 사단에게 나타내 보일수록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 분노와 증오를 유발시키는 일을 더 많이 생기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막 맨날 막 분노하고 증오하다가 제풀에 어떻게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망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 하시는 분 오로지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2부 세미나 들어가면 나오겠지만은 정말 이 여러분의 맨정신으로는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의 맨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되게 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은요 결국은 지금 다 지구 자체부터가 다 멸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끝나요. 그거에 매달려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뭐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네? 이런데 연연하다가는 내가 그냥 사단의 장난감, 악령의 그냥 장난감이 돼버려. 그러다 보면 나는 여지없이 분노하고 증오에 찬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영은 완전히 사망의 영이 들어가지고 유전자는 점점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래서 이 사회로부터 이 어둠을 보지 말고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나는 빛을 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 어둠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온몸을 밝음을 나는 유지하고 있으면 돼. 그렇게 되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속에 꽉 차있는 빛이 나타나서 주위 사람들 보여서 그 소위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뭐 짤막하게 줄여서 PC라고도 부르기도 한 PC political 이 PC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 사회 이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에 속지를 말고 오직 우리 몸을 어두운 몸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생명의 빛,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그런 곳으로 너무 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면 여러분의 뇌파가 이렇게 결국 알파파로 와서 영적 스트레스,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 가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점점 회복이 되고 그 유전자가 회복되어 가면서 몸은 밝아지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아, 이 사람은 밝다 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밝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꾸며도 어떻게 나타나요, 안 나요? 나타납니다. 이 사람. 그래서 내가 밝은 사람. 아, 이 사람이 밝아지면서 암이 낫대.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지금 이 사회, 이 세상에 이 PC, political correctness에 그게 취해가지고, 그게 속아가지고, 그냥 내가 옳은 이상 분노와 증오는 합리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악령의 거짓에 그냥 넘어가 버리지 말고, 아, 이 사람을 내가 좀, 이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돼. 그때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둠도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빛에 의하여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해서 그 정말 멸망으로 끝나버릴 그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그것이 남아야 돼. 그거를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열리는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빛을 발하는 그래서 저기 이사야에서 가면 자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앞으로 그 투병 생활이 이게 투병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감이 있지만은 투쟁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투쟁은 소위 적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적과 하는 게 아니에요. 투쟁은 우리의 적을 생산해놓은 그리고 나까지도 변질시키려면 나까지도 내 몸이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악령과의 투쟁이 투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씨름은 인간들과 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는 악령들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투병입니다. 그 투병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좀 힘들긴 힘드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는 한 이 투병은 행복한 여행이다. 그거를 확신하시고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